다 지금 위에 또 전기줄에 지금 올라가 있는데 또 먹으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뭐야겠어. 그만 먹어 너구들. 그만 먹어라. 쌀도 얼마 안 나왔다니까. 아니 평상시 쌀 양보다 배도 반밖에 안 나왔는데. 잊지 말라고요. 쌀을 밟았다. 예. 밟았는지 새들이 튕겼는지 이거 모르겠네. 설마 설마 그런 사람들이 그 여기다 널었다고 해갖고 뭐 살을 치우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예. 새들이 그렇고 새들이 무지해갖고 새들은 그거들 먹을 것만 생각하지. 주인의 고생한 주인의 그 심정은 몰라. 아, 속 줄었는데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팔고 되겠나? 그래가지고 신선생. 예. 쌀이 훅 줄었는데 이거 어쩌죠? 오, 줄어도 할 수 없습니다. 새들하고 나눠 먹어야지 조금. 나눠 먹어야 돼요? 예.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뭐 걔네들 알아서 먹고 이제 안 먹겠죠. 그럴까요? 뭐 이제 내일 되면 이제 새들도 없습니다 이거. 우리 내일 도정하러 가는 날입니다. 내일 그죠? 예. 내일 근데 내일 하루 종일 예. 아들이 식사 시간이 예. 해 뜰 때 밥이 와서 먹더라고요. 예. 근데 신 선생 그 시간에 자잖아. 예. 쫓으러 올 마음 없어요? 응? 쌀을 위해서 쌀을 예. 그 어떻게든 보존하기 위해서 예. 쫓아와서 새들 못 먹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냐고요? 어, 그러지요. 뭐 아침에 우리도 예. 한번 해보실래요? 예. 어떤 데는 새 노는 데다가 새 있잖아요. 예. 새 모양으로 이렇게 딱 해놨더라고요. 그렇죠. 독수리 모양. 독수리 무서워가지고 안 올라간 것 같습니다. 뭐 새들이 먹어봐야 얼마 먹겠어요. 많이 먹던데요. 내가 그 마루에다가 과일을 예. 조금 사과를 놔뒀거든요. 예. 근데 반을 다 없앴던데. 반을? 응. 다 쫓아가죠.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네. 정말. 이래갖고 예. 이리살 예. 그 저기 뭐야 택배 보내고요. 예. 또 오면서 한번 뒤집으면 되거든요. 예. 그리고 저녁 때 이제 와서 한번 뒤집어서. 예. 마지막이에요. 이제 이것도. 예. 이거 마지막이에요. 새가 이걸 이 껍질이 안 벗겨졌는 걸 먹으면 조금 소화가 될란 것 같긴 애들이. 야들은 그런 거 잘 쫓아서 소화되고 말고요. 야들은 그렇게 그런 쪽으로 발달했잖아요. 예. 그냥 야생에서 이렇게 주워 먹는 게 발달했기 때문에. 신선생 생각하는 거 완전 달라요. 아, 껍질째 먹어도 소화가 잘 시키는 모양이네, 걔네들은요. 걔네들은 이제 그런 걸로 발달했으니까요. 나도 순조는 말이야. 예. 야생 풀 뜯어먹는 것을 내가 이렇게 맨날 해다 보니까 예. 일반 사람들하고 소화를 여기 다르더라고. 그걸 느꼈지. 뭐 아주 수월하게 끝날 것 같은데요. 말리고 말려서 이제 주문하시면 택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1kg에 7,000원 받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세요. 아유. 이차 뭐 폐차시키고 뭐 이제 주인이 따라 이제 간답니다. 예. 신선생 아쉬우세요? 아니 뭐 아쉬운 건 없습니다. 돈 많이 받았어요? 아 뭐. 통장으로 보내준다 하네요. 통장으로 바로 예. 보내주라 하셔요. 예. 예. 신선생 오늘 그동안에 잘 타고 다니는 마티즈까지 팔아 넘기고 예. 이제 재산이라고는 이제 옷까지 두 개밖에 없는데 예. 어떤 마음으로 공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저도 마음을 비우고요. 예. 모든 걸 내려놓고요. 이제 명상하면서요. 예.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밥벌이는 어떻게 하려고요? 밥벌이는 뭐 먹고 살 거예요? 뭐 풀 뜯어 먹고 살죠. 풀 뜯어 먹고 사실래요? 네. 이거 쌀 요거였잖아요. 요거 이렇게 살살 그거 여기 어째 말려놨다가 햇살에 요 팔면은 우리한테 얼마 정도 떨어지냐면 100만 원이 떨어져요. 100만 원이거든요. 그거 하면은 이제, 이제 올해 공부하는데 그 과일값은 나올 거예요. 과일값. 과일값은 될 거야. 과일만 먹고 살아도 되잖아, 그죠? 예. 풀하고 과일하고 이렇게 먹으면 되겠죠. 풀하고 과일하고요? 에다가 그 말린 게 영양물이 다르겠죠? 예. 예. 태양 에너지가 들어가 가지고요. 훨씬 밥맛도 좋고요. 아주 건강한 이렇게. 이제 오늘 이거 이제 한 3시간만 말리면 끝나요. 어제 하루 말렸고 첫날 오후에 말리고 그래서 한 3일 말리는 거예요. 3일. 얼른 마무리하고 이제 좀 잠시 차 마시러 갑시다. 예. 저는 오늘 아주 신비로운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뭐를 경험을 했냐면은요. 신선생 차가 마치더라. 그리고 오늘 또 뭐 이렇게 오래됐으니까 18년 정도 탔대요. 본인이 탄 지는 그리 오래 안 됐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를 이제 정리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견인을 시켜서 이제 내보냈거든요. 내 차를 이제 끌고 이제 마치즈를 보냈으니까 제 차로 이제 타고 올려오려고 아무 이상 없었거든, 이 차는. 그래가지고 이제 딱 보내고 갑자기 차를 탔는데 이제 탔다 올라오려고 끄럭끄럭 우는 거예요. 차가 시동이 이상한 소리가 나. 진동 소리 같은 거예요. 그게 한 5분간 하더니 블랙아웃이 돼버리는 거예요. 차가 갑자기. 아, 5분 전에 탔던 차가 왜 블랙아웃이 되냐고. 애초부터 배터리도 이거는 하이브리드 카라서 배터리 고장날 위험도 없었고 배터리도 80% 이상 있었고 새 차였잖아요, 이 차가. 그리고 좀 전까지 이건 차를 탔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블랙아웃이 돼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신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신 선생님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그 차도 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모든 물질은 의식인데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마티즈가 이제 견인돼 가지고요. 폐차장으로 가는 모습을 이 그 니로 차가요 보고요. 아마 크게 이래 슬퍼하면서 같은 그 고통이랄까요? 그 동질감을 이렇게 느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동차끼리도 서로 의식이 있어서 대화가 통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 서로 이제 사람은 사람끼리 의사소통과 교류를 하듯이요. 예. 자동차는 자동차와 함께잖아요. 서로 교류를 하고요. 식물은 식물끼리 같은 종끼리 서로 이제 대화하면서 의사소통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 마티즈를 보내기 전에 예. 마티즈한테도 인사 안 했고 예. 또 니로가 원래 마티즈와 니로하고 옆에 같이 이렇게 세워놨었거든요. 예. 그잖아요. 나란히 쌍둥이처럼 예. 같이 흰색이거든. 예. 그러니까 둘이 그럼 대화가 통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이 니로한테 어떻게 우리가 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사전에 이제 이야기를 해줬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해줬거든요. 그게 아마 실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이런 상황이 일어날 거라 하는 걸 이야기를 해줬으면 좀 덜 슬퍼했을 건데. 깜짝 놀랐어요. 나는 자동차에서 그런 소리가 난다는 것도 깜짝 놀랐고 이 니로차가 배터리가 없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끄룩끄룩하면서 딱 블랙아웃이 되는데 너무 황당한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그리고 서비스 센터에 이제 연락해서 불러서 연결을 하니까 한참 내가 빌었잖아요. 차한테. 미안하다고. 빌었어요. 예. 네, 내 잘못했다고. 빌고 나니까 이제 그제서 아주 조용히 이제. 지금 운전하는데 지금 어떠세요? 지금은 이제 편안하게 차가요. 그렇게요. 이제 슬픔이 이제 예. 다시 회복돼가지고요. 예. 이제 정상적인 상태로 이렇게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아, 이거를 누가 믿겠습니까? 이거를, 이런 원리를. 모든 물질은 의식 그 자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도 의식을 가지고 있고, 나무라든가 돌, 생물뿐만 아니라 이제 무생물조차도요 이 의식이 있기 때문에요 항상 이렇게 우리가 의식이 있는 것처럼 생명체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면 될 겁니다. 저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하나의 이런 물체를 그냥 사물로 대하거든요. 맞아요. 아무런 생명이 없는. 그런데 이걸 조사하고 연구해 보면요, 살아있는 의식체라고 하는 거. 내 의식 속에 들어있는 모든 물질은 곧 의식이자 하나의 생명체와 같은 겁니다. 이번에는 제가 내 생각을 타파시켰습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다른 자동차가 견인돼서 간다고 자동차가 울면서 같이 죽는 것처럼 장례치는 것처럼 블랙아웃 되는 거를 내가 처음으로 경험하면서 그 우리 보셨죠? 그분 예. 견인해 가시는 분 저기 수리하러 오신 분 있잖아요. 예. 그분도 이런 일은 없다 그랬잖아요. 예. 참 신기한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저는 완전하게 믿게 됐어요. 예. 그냥 100% 모든 생명체가 다 의식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거를 완전하게 전 통감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경험으로.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니로한테 제가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장판을 뜯어냈는데 한지를 좀 사다가 바르려고요. 마무리 작업하러 이제 한지 사러 갈 겁니다. 어쨌든 오늘 신선생님 애쓰셨습니다. 예. 예. 마음이 어떠세요? 저기 마티즈 보냈는데 마음이 착잡하네요. 저와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한 차였는데요. 예. 이제 떠나 보내고 나니 마음이 착잡하고 좀 슬픔을 느낍니다. 울지는 마세요. 예. 뭐 이제 또 새로 힘을 내서 또 인연이 다해서 갔으니까 예. 니로를 이제 또 이렇게 잘 청소도 하시고 다독거리면서 그렇게 이제 또 수행해 가셔야죠. 예.